무슨 일로 오셨죠? 다름이 아니라 누가 그림을 좀 더 잘 그렸는지 봐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더 잘 그렸습니다. 아, 이거 뭐야. 흩어져, 흩어져. 그런데 왜 그림을 갑자기 그려가지고 오셨죠? 아, 그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문의 우리 그림 채널 PD입니다. 저는 영상을 편집하고 시문 선생님의 책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정말 초보자를 위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초보자를 위한 것들인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출발! 저는 그림이라고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려본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먼저 재료를 사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붓, 종이, 먹, 벼루, 물감. 물감은 황국화 물감이 있으면 구매하고요. 없으면 그냥 수채화 물감으로 사려고요. 그리고 붓펜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화선지를 깔고 할 거니까 그 밑에 깔개로 천을 구매할 거고, 그리고 조색을 할 수 있는 접지를 구매하겠습니다. 붓, 종이, 먹, 벼루, 물감, 붓펜. 이것은 동네 문구사에서 구매를 하고요. 천과 접시는 다이소에 가서 구매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문구사로 먼저 출발하시죠. 제가 구매한 서인함 세트인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라? 근데 붓이 너무 딱딱해요. 어떡하죠? 이거 뭐 잘못된 건가요? 어? 물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거 맞나요? 3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우, 참 더럽게 못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문의 우리 그림 촬영 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완성. 아, 역시 이게 이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그죠?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제가 더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정신 승리죠. 헐. 그럼 우리 심은 이기종 선생님께 가지고 가서 누구 그림이 더 나은지 여쭤봅시다.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문인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돈을 좀 썼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어디 한번 내놔보세요. 이건 무려 2만 원이나 넘게 주고 산 물감입니다. 오, 잘 사셨네요. 아니, 이게 수채화 물감인데. 어떻게 하셨죠? 예, 영어로 돼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그래, 좋은 재료는 아니에요. 아. 그 다음 제가. 예. 화성지 밑에 깔개도 1,000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참, 이런 것도 어디서 파는 모양이네요? 지금 무시한 겁니까? 못 써요, 이거.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오, 이거는 조색하기 위한 조색판 접시입니다. 예, 조색판. 흰색이어야 다른 색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접시하고 같은 색이라든지 다른 색은 접시 색하고 섞여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본 색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것도 사셨어요? 네, 그런데 흰색 접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큰 마음 먹고 산 세트입니다. 네. 이런 거 한번.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사오셨어요? 저희 동네 문구사에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 좀 보십시오.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깔개부터 종이까지. 그러네요. 그리고 붓. 붓도 무려 두 자루나 들어있었고요. 아, 보십시오. 없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도 쓰지를 못해요. 네? 왜죠? 쓸 수가 없어요. 왜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까요? 우리 PD님 같이 붓을 처음 잡아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붓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붓은 종류별로는 만드는 그 재료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양털 또는 뭐 노루나 쪽제비 털, 이런 것은 곰털입니다. 곰털. 이거는 닭털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초보자들은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우선 붓을 구하러 갔을 때, 필방에 가서 한국화 공부를 하려는데, 붓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붓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붓이 이렇게 짧아요. 붓털이, 붓봉이. 이게 중간쯤이고, 이건 아주 긴 붓털입니다. 자, 이거는 한국화용입니다. 한국화. 산수 같은 거 그릴 때. 이거는 서예용입니다. 서예용. 이거는 사군자나 문인화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인화, 화조화 이런 걸 공부할 때 한국화라고 그러니까 한국화 그리는 데 쓴 붓을 주십시오 하고 필방에 가면은 이걸 줘버립니다. 이거 산수화 그리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한국화라고 하니까 이걸 줍니다. 그런데 붓을 사실 때 사군자용 붓을 사야 됩니다. 사군자용은 붓봉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봉, 붓털, 붓봉이 긴 것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이렇게 많은 붓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붓은 우선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시고 필방에 가서 붓을 살 때, 자, 여기에 보면은 매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세요. 10호, 12호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큰 핵이나 큰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15, 12호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붓이 더 필요하신 분은 조금만 더 작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세필입니다. 이걸 면상필이라고 이 얘기도 합니다. 좀 더 큰 붓이 14호, 14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필, 10호, 12호, 14호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쓰다 보면은 붓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림이 점점 늘어가니까 더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선지 구입할 때도 연습지를 구하기 바랍니다. 화선지, 연습지. 그런데 문구점에 가서 화선지를 사면은 이런 화선지를 줍니다. 화선지라고 팝니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기계지입니다. 기계지. 이거는 화선지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거는 여기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도 번지지 않습니다. 화선지는 번지는 효과를 노려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번지입니다. 그래서 화선지는 번지는 것을 사야 됩니다. 자, 또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선지를 구겨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떤가 보세요. 기계지를 구겨보겠습니다. 소리가, 이거는 빳빳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강한 소리가 납니다. 화선지는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선을 그어보거나 색을 칠해보면은 이거는 전혀 번지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했을 때 번지는 경우는 속에 핵이 있고 가에 윤곽이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런데 화선지는 그대로 같은 색으로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것이 예, 다릅니다. 그래서 문구점에서 사는 화선지는 전혀 번지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는 화선지라고 파는데 화선지가 아닙니다. 자, 필방에서 반드시 이 화선지는 구입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먹과 물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색을 구입해 왔다는 물감입니다. 발음이 좋지 않은데 워터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화 채색용, 한국화 전문가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서 써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화선지에 쓰기 때문에 화선지 섬유질 안에 스며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을 타서 도화지 같은 데 쓰기 때문에 도화지 종이 위에 떠 있습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게 색 속 그 알갱이가 이거는 더 작고 더 미세하고 이거는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먹물이 있습니다. 먹물이 있는데 먹물이 있을 경우는
벼루가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먹물을 사용하더라도 먹물도 벼루에다 먹물을 조금 하고 물을 넣어서 갈면 좋습니다. 그 다음 먹이 문구점에 있는 먹입니다. 이게 먹이 아닌 것 같은데 먹이라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값비싼 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이제 전문가들만 아는데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향을, 냄새를 맡아보면 목향이 다릅니다. 냄새가 좋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먹이고 먹향이 점점 좋은 것일수록 가격이 비싸고 그럽니다. 먹물을 사용하실 때는 먹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색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에 섞어서 희석을 해가지고 먹으로 갈면은 좋은 먹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책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구점에 서령 한국과 전문가용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문구점에서는 세트로 팝니다. 12색, 24색, 36색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팔기 때문에 쓰지도 않는 색을 전부 다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방에 가면은 이걸 낱개로 살 수 있습니다. 6~7가지 색이 있으면은 다 섞어서 먹과 섞어서 다른 색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어렵지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색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물통은 집에서 쓸 때 붓을 씻는 물과 깨끗한 물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 깔개가 있습니다. 깔개. 이 화선지를 위에 올려놓고 그림을 그릴 때 화선지에 있는 물기, 물감, 물 이것을 밑에 이 천이 빨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빨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화선지에서 번지도록 마르도록 도움이 되는 천이어야 됩니다. 무명이 섞인 천은 흡수를 하기 때문에 화선지에서 번질 시간이 없이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무명천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인조천, 나일론천 이런 것들이어야 깔개로 좋습니다. 그 다음 화선지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서진, 문진이라고도 합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내과에 가면은 이런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습니다. 서진이라고 나오는 나무, 쇠, 곰으로 된 그런 서진들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화선지에 물 묻어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밀면은 화선지가 찢어져 버립니다. 바닷가의 돌이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하얀 접시. 접시가 요즘은 옛날에는 사기로 돼 있어서 무거웠는데 무거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붓에 먹이나 색을 묻혀서 이렇게 좌우로 비빌 때 접시가 움직이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요즘 세라믹인가 이런 접시가 아주 가볍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접시 큰 것에다가 가에다 이렇게 색을 짜서 말려놓으면 좋습니다. 다른 색의 접시를 별도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접시는 반드시 하얀 것, 가에 약간 올라와서 붓에 물감을 묻히거나 물을 묻혔을 때 이렇게 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얼터구라고 합니까? 이것이 있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흡수천, 붓에 물기나 색을 듬뿍 묻혔는데 너무 많아서 물기를 조절할 때 이렇게 붓등 위를 살짝 대서 색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수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초보일수록 이 목탄이 필요합니다. 이 버드나무 숯이지요. 목탄은 화선지에 밑그림을 그릴 때 좋습니다.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밑그림을 그릴 때 목탄으로 나만 알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연하게 그려가지고 지우개로 지우면은 안 됩니다. 이걸 숯이 숯덩어리 분말이 화선지에 묻어 있기 때문에 화장지로 이렇게 털면은 없어집니다. 지우개로 지우면은 화선지에 다시 묻었다 묻어 있는 그 종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짙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목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4비연필이나 8비연필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지우개로 지워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한쪽에 둬야 되는데 계속 물기도 묻어 있고 그러니까 쓰던 붓을 이렇게 두는 이런 것을 필상이라고 그럽니다. 붓을 두는 것을.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분말입니다. 분말이. 분말이에다가 이렇게 두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방 사후 외에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하시다 보면은 낙관이니 인준이 붓도 많이 필요하고 물감도 여러 가지 물감을 사용해 보고 또 먹도 어떤 것이 좋은지 또 화선지도 고급지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점점 사용하는 재료의 범위가 넓혀질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면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초보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드렸습니다.